2차 가는 건가요, 오늘? 괜찮아요. 아, 너무 좋죠. 택시 타고 일단 이동을 합시다. 아, 여기가 또 제 맛집이거든요. 어디요? 우와, 뭐야? 코스가 장난 아니죠. 뭔데? 뭐야? 우와, 꽃집. 어, 사장님 안녕하세요. 우와. 안 자리 있나요? 네. 아, 네. 네. 너무 멋있다. 와. 대우님께서 유명한 맛집을 소개시켜 주셨으니까 2차는 이제 제가 잘하는 곳으로 모시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은 정말 오래됐고 음식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집이에요. 와, 대박이다. 와, 이거 완전 한국식 꽃이다. 여기 항상 뭐 먹던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여기가 그 병어찜을 그렇게 잘해요. 병어찜. 진짜 기가 막혀. 병어찜 맛있다. 사장님.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예. 그 병어찜 주시고요. 네, 그리고 저기 앞에서 굽는 거 뭐예요? 어, 바베큐 닭꼬치라고. 아, 저 새로 생겼더라고요. 그것도 좀. 그리고 생맥주 두 잔. 네, 냉면 먼저. 아, 근데 뭔가 퇴근하고 딱 2차 온 느낌이 딱 난다, 이게. 그지? 아, 감성 있어 보여. 어, 그릇을 다 싹 바꾸셨네요. 아, 그릇이 다 새 거. 어, 엄청 단골인 거 같아. 어느 정도 단골이면 그릇이 바뀐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와. 맞습니다. 아, 대박이다. 장우야, 이 집이다. 이 집이에요. 저기 봐. 아, 맛있겠다. 자, 먹어보겠습니다. 네? 이야. 야, 근데 진짜. 나 너무 좋아해, 이거. 닭이 되게 싫어하네. 어, 닭은 진짜 싫어하는 것 같다. 이건데, 이 리액션인데. 그냥 먹고 그냥 아, 와. 바로 입에 넣어야 되는데. 아, 설명 안 해도 되니까 너무 편하네. 나 혼자 그냥 다 느끼고, 다 즐기고. 아, 진짜 직장인들 같다. 진짜 직장인 같아. 맥주 두 맥주 개하고 소주 하나 주세요. 그렇지, 그렇지. 고맙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아유. 진짜 근데 저게 뭐 여느 직장인분들 다 아시겠지만 제일 행복한 순간이에요. 아, 그럼. 네, 제일 행복하고. 숨에. 네. 와, 남은 공간에다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사실 뭐 이게 낙이니까. 아유. 아,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와, 고사리 올린 거 봐. 어머, 고사리가 올라가네. 목포에서 먹었던 그 병어를 또 만나네. 기가 막히다, 이거 진짜. 와. 오, 보여줘. 혼자 있으니까 말이 저렇게 많아지. 병어찜 나왔네. 야, 병어찜이 클래스가 나. 저기 국물이 진짜 개. 장난. 미쳤다. 예술이야, 저거. 이게 여기 고사리가 올라가. 너무 멋있다. 이 병어찜. 고사리를 저렇게 많이 넣었어. 고사리가 진짜. 진짜 킥이야, 킥. 떠드릴게요. 너 먹어, 너. 아유, 신하다. 어, 병어도 좋다. 드시면서 술 드세요. 아. 우와, 설마. 아휴, 어떡해. 세상에, 세상에. 아, 저 고사리가 완전 킥이네. 응.
너무 맛있죠? 아니, 확실히 진짜 먹자라에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 너무 잘 알고. 먹기가 너무 좋아. 와, 면처럼 먹네. 아, 면이 아니었어? 면이 아니야. 곱살이. 라면처럼. 곱살 메밀이 아니에요. 모밀면이 아니에요. 메밀이 아니었고. 보살의 치기라네. 아. 배운다, 장훈. 오, 진짜 고소하고. 아. 지금도 찜고이네. 아, 저 국물. 아, 양념이 저. 양념이 하나도 안 좋아. 오. 야, 깨가 뭐? 어머, 매점? 없는 게 없다. 어머, 대박! 너무 신기하죠? 배 안에서 전을 먹는다고? 대박이다. 아, 즉석 음식이 있네. 아니, 단순히 그냥 과자 팔고 오징어 팔고 정도인 줄 알았는데 메뉴가 정말 어머, 궁금하네. 맛있겠다. 저 부추전 하나랑 막걸리 하나 먹을게요. 부추전이요? 네. 여기 막걸리 너무 맛있겠다. 저 멀미할 겨를이 없겠네, 이거. 먹다 보니까. 어우, 맛있겠다. 막걸리는 꺼내가시면 돼요? 네네. 기가 막힌다, 진짜. 야, 1등석이네. 근데 진짜 최고의 뷰 아니야? 진짜 최고지. 저 뷰가 말이 되냐? 와,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 너무, 너무 좋은데? 오, 고맙습니다. 오, 고맙습니다. 오, 잘 붙여주시네. 오, 계란도 들어가. 계란 서비스. 우와. 역시. 아, 어떡해. 뜨끈뜨끈하거든요. 아, 막걸리 너무 와. 진짜 건치셔. 손이 없어가지고. 아, 부럽다. 아, 부서지는 파도 보면. 아, 너무 맛있어. 아이고. 아, 너무 부럽다. 최고다, 최고. 너무 행복하게 사시는 것 같아. 아.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직장인이 있던가. 너무 부럽다. 아, 너무 맛있는데? 별미다, 별미. 아, 너무 부럽다. 파도가 막 부서지면서 이 포말이 또 막 날리거든요. 아~ 그 습함. 파도는 보지도 않는데. 하얀 보면서. 이거 자체가 여행이다. 저게 천국이지. 한 병을 다 비웠어. 와. 저래도 안 취해? 예, 네, 저 정도는 괜찮아요. 살아야지. 배운 사람 진짜. 잘 먹었습니다. 배운 네. 사람. 이것도 한 병 들고 가실 것 같은데. 아, 더 먹자. 저 도토리묵 포장도 돼요? 아, 너무 좋아. 가, 들어가서 먹게. 여기 위에 올라가서. 우와. 너무 좋다 여기. 매일 좋은데? 고맙습니다. 찍으시네.
포장을. 보통은 이제 가서 이제 뚝박이에 팍팍팍 끓여가지고 먹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야외도 나가고 포장을 한번 해가지고 렉에 올라와가지고 강 바라보면서 그냥 분위기 있게 먹으려고. 약간 차박 느낌도 낼 겸. 아우 배고파. 와. 봅시다. 좋아 좋아. 아우 좋아야. 숟가락으로 안 챙겨줬어. 에? 요즘에 그 환경 그 맞아 따로 말씀드려야 네, 말씀드려야 되더라. 아. 하는 실수가 나랑 똑같냐 어떻게 저기. 내가 젓가락인 줄 젓가락인 줄 알았는데 이게 국수. 젓가락도 없어요? 국수면이야. 못한 국수니까. 네. 아이고 저런 실수를. 아유. 근데 식당에 다 갔다 오면 안 되죠. 그냥 네. 식어버리잖아. 네. 마시면 되지 뭐. 근데 이 건더기를 좀 먹어야 되는데. 어우 맛있다 그래도. 에이 설마. 괜찮네. 저게 되더라고요. 돼지 돼지. 뭉치면 되더라고요. 뭉치면 돼. 아 젓가락을 안 챙겨주시네. 깜빡하셨나? 야 먹으면 됐지 뭐. 흐물흐물할 때 그거 씹어 먹어주고 면이 지금 또 이제 단단한 부분으로 먹어주고. 아 근데 저 너무 맛있게 저기 시래기 넣어준다 야. 시래기 있네. 아 미쳐버리겠다. 추워네 추워. 저거 뭐 되겠는데? MBC의 광희. 아 근데 면을 못 먹는 게 너무 맛있다. 전분띠가 안 들어가잖아. 아이고 나는 정말 참 그래. 그걸까지 해서 이제 어탕국수가 완성이 되는 건데. 아 깔끔하게 비웠어요. 너무 맛있었어. 아 배부르다. 너무. 돌이라서 좀 약간 달라붙을 수 있으니까 김치 좀. 아 기름. 아 후라이팬이랑 똑같긴 해. 네 맞아요. 아 됐어. 와 미쳐. 와. 동마호크 맛있죠. 오메. 야 이거 괜찮다. 와 진짜 혼자 먹기 딱이네. 네 너무 좋아. 네. 미치겠다 아주 그냥. 응? 포디아산 소추를 또 한 번씩 뿌려줘. 잘 익어요. 엄청 잘 익어요. 뭐가 다르지? 고기를 저기다 구우면? 아 이게 막 불이 직접 올라오지 않아서 고기가 건조해지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그을리지도 않아요. 와 진짜 맛있게. 와우. 어 배고파진다. 어 배고프다. 아 돌 저거 진짜 괜찮다. 그러니까. 아 좋다. 이젠 다 익었어. 먹어도 될 것 같아. 고생했다. 아 진짜 김대호 오늘 고생했다. 진짜. 진짜. 아. 들리는 것 같은데? 교수에서 뭐 들리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 저거 저 센 고기잖아, 봐봐. 이거 그때 찍어 먹으면 되니까요. 아, 좋다. 아, 진짜 내 친구들 먹는 것 같아, 진짜. 아, 맥주 때려야 되나? 아, 미쳐버리겠네. 아,
아, 나 저 고기가 너무 먹고 싶어 지금. 아, 맥반석 다 좋아. 와. 뭐야? 와. 이게 너무 맛있겠다. 그렇지, 피대기 맛있어. 쪼그라드니까 두 마리 먹어야지. 와. 휴게소 것 같아. 저기 아주 그냥 촉촉해집니다. 그다음에 어? 이거 뭐야? 라면까지 이제 또 마무리 해줘요. 그래, 라면이지. 윤성빈 불러와 빨리. 빨리 불러. 뭐해 저게? 저게 남은 만두피인데 이렇게 넣어서 먹으면 수제비처럼 우리 저기 대구의 칼제비 같은 느낌. 아~ 피를 근데 맛있어. 이거 좋다. 네? 아니요, 긴장해야겠네. 긴장되는데 진짜? 아까 남은 거 소면. 아, 응용력이 너무 좋은데요? 아, 와, 미쳤다. 머리야. 맛있다니까. 머리야. 아, 낭만이 있지 또. 예봐라. 아, 어지러워. 저 만두피 예봐. 아, 어지러워. 만두피는 진짜 아. 와. 김치 끓이게 돼 라면 김치 끓이게 돼. 진짜 짜게 먹어. 너무 좋아. 진짜 짜게 먹어. 어차피 김치 이렇게 덜어 먹어야 되니까. 아니, 나 싫어해. 나도 네, 김치 한참 올려도 거기다 먹어. 뭐?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미쳐버려. 라면 먹어 오늘. 근데 만두 끓이지 않나? 저게 불면 더 맛있어요. 부들부들해. 이제 흐물흐물. 네. 와, 진짜 저거 해먹어봐야겠다. 아, 진짜 촉촉해 보인다.